부부 상담 심리학자가 만든 상담 심리 너 해봐. 부부 상담 심리학자가 만든 사랑 유형 테스트. 야. 자, 좀 시작하기 전에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거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녹스가 학식을 혼자 먹고 있다고 카톡이라고 해달라고 애절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근데 예. 카톡을 로그아웃 해버려? 예예. 예. 아, 시작해 봅시다. 예. 시작. 뭐 퍼센트로 나오는가? 다섯 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계산이 되려. 그니까. 와, 이거 진짜 보노보노 마치 그 PPT 이제 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친구한테 개가 쓸쓸하고 있네. 어, 이걸 록스한테 보낼까? 그럴 줄 알고 하나를 또 제가 이거를 준비해봤죠. 예. 결혼 만족도 테스트. 우리 부부는 이대로 괜찮을까? 현재 나의 결혼 만족도를 테스트 해보세요. 근데 요즘 왜 이런 것만 찾아봐? 결혼하고 싶어? 그럴까요? 흑수로 오네 갑자기? 괜찮을지가 아니고, 궁금해? 아니고 결혼 만족도 테스트 얼마나 만족하냐. 원래 그거잖아. 사랑한다고 말 안 하면 섭섭하잖아. 사랑을 늘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 그치? 그치. 어, 사랑해. 한번 들어도 계속 들으면 달콤한 게 사랑한다는 말이듯이 내 결혼 만족도를 늘상 체크해가지고 최상을 역시 유지하고 있구나. 배우자에게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 너는 이거 솔직히 아니지 않아? 네, 나는 이제 내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3할은 진실, 7할은 다 거짓말, 듣기 좋은 말. 넌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 어, 나는 완전 속껍질까지 다 내주잖아. 야, 새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근데 내가 다 알게 되잖아. 새하얀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다 들통나잖아. 그거야, 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흘리는 거야. 그거 알지? 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지금범들이 형사들이 자기 따라오는 거 아닐까? 일부러 덫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난 여기 있다 인척하면서 형사들을 불러 유인해. 근데 사실 아니었던 거지. 그런 것처럼 난 너한테 일부러 내가 거짓말한 거를 몇 개 흘리는 거야, 들키는 거야. 그리고 그걸로 다른 큰 거를 덮는 거지. 와, 소액이네. 아, 그러니까 아, 야, 얘가 조그만 함정에 걸렸다. 아싸 이러고 내가 거짓말을 들키지 않아서 색깔 좋아한다. 그렇지, 이제 소를 주고 배를 얻는다. 미친놈이네 이거. 완전 사실 완전 솔직할 수 없어. 그래, 근데 이건 되게 솔직하게 하네. 배우자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 뭔데 확신해? 뭐야 확신해? 왜요? 저 좋아하잖아. 좋잖아 우리. 힘들 때 배우자에게 의지한다. 아니잖아 이거. 제가요? 아, 사실 반반 아닐까? 얘기해도 괜찮은 거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고 네. 아닌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생각을 해보죠. 그래, 이건 중간이 없으니까 너는 너한테 의지하잖아. 나한테 의지하진 않잖아. 의지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의지를 해야 돼. 배우자는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준다.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죠? 나 아니었는데요? 왜요? 너 생각이니까. 우리 부부는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듣는 편이다? 너 이거 진짜 아니잖아. 우리 부부는 서로의 말을 진짜 서로 안 듣는 편이죠. 이거 5번까지 나왔는데 이거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 정도면 90% 이혼해라 아니야? 친구나 다른 사람의 관계보다 배우자의 관계가 중요하다. 아, 근데 이거 맞는 거다. 얘 하나 나왔다. 아니 근데 사실 이쪽이 더 중요하면은 이미 이거는 파국 아니야? 안 돼? 예. 배우자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자주 가진다. 제발 좀 떨어져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주 가지니까 이건 뭐. 우리 부부는 의견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절대 의견 안 돼. 차이... 그냥 대립. 중간 따위 없어. 누구 한 명은 굴복해야 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 옛날엔 의견 차이 있으면 보통 내 쪽으로 가져왔잖아. 근데 요즘에는 봐주지 않아 너 절대. 난 더 이상 화병 생겨서 못 살겠어.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이렇게 살 순 없어. 나와 배우자는 같은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같은 것? 술. 다섯 가지만 딱 말해볼까? 어? 소주, 맥주, 양주, 보드카? 양주가 보드카 아닌가요? 마지막 뭐잉? 왜 이래? 아유, 참 곤란하네. 야, 샘송이라고 하던가. 이거 무슨 애들 다 야. 보는. 어이, 너 이거 생방송 했으면 큰일 났어요. 야, 뭐 쓰라고 하지. 발음이라도 좀 굴리든가. 고풍 있게. 뭐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없다 뭐 그런 거야? 성관계라고 부르면 되잖아. 아. 성관계 아니면 교미. 좀 프로페셔널하게 영어로 이렇게 좀 발음 굴려서 할 수도 있잖아. 오, 나왔다. 시대를 풍미한 댄싱 가수. 이것도 아니고 무슨 너무 원초적인 정말. 아우, 들었다. 야, 너 때문에 더 많이 얘기하게 되잖아. 야, 차라리 좀 굴려가지고 싹. 그럼 그냥 번역기 키죠 그냥? 번역기는 편집자님이 넣어주실 겁니다. 섹스. 아, 씨. 나와 배우자는 같은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방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요. 섹스. 안 돼, 노래 중에서 그 노래도 있어. 섹스. 섹스. 섹스 on the beach. 오예. 섹스.
배우자에게 애정 표현이 어렵지 않다. 아 그럼요. 이렇게 와봐. 와봐. 어렵지 않죠. 배우자와의 관계 외에 딴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관계가 어떤 관계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관계. 아, 그냥 관계. 배우자와의 그 아. 관계. 아하. 아,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그렇지. 나와의 너와의 관계 외에 아니, 다른 사람. 너무 흥분해졌어. 그런 거밖에 안 보여. 이게. 지가 시작했으면서. 음성마개가 안 없어져. 야, 배우자의 관계 외에 딴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아, 그렇죠. 저는 뭐 나는 배우자를 신뢰한다. 신뢰한다. Nope. 신뢰. 야, 그래. 여기서 이거 딱 이거 넣어야 돼. 진짜 넣어야 돼. 신뢰인지 신뢰인지. 신뢰하다. 나는 배우자를 신뢰한다. 신뢰. 야. 신뢰라니까. 아, 사장님 소주 주세요. 아, 어떤 거 드릴까요? 어, 진로 주세요. 아, 진로 주세요. 아직 누가 진로 주세요 이러냐고. 아니에요. 야. 이번에 진짜 판가름 해. 나는 배우자를 신뢰한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여전히. 너 지금 이미 신뢰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배우자가 아니고 바보였잖아요. 누가 그런 것도 모르냐. 누가 짧은 거 있잖아. 알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여전히 즐겁고 흥분된다. 이거 말을 이렇게 써놨다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드럽네. 늘 새로워. 늘 새로워. 어우 그냥 10년이 지나도 새로워 흥분돼? 10년 됐어 우리? 어. 와 전삼도 10년부터는 프리미엄 입었는데 우리도 아니지. 많이 금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지. 금강산이 식후경인가? 강산도 10년이면 금강산이나 강산이나. 예. 즐겁긴 하다 야. 고맙다 재밌게 해줘가지고. 어, 우리의 관계는 점점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점점 나은지는 모르겠다 나는. 대화 주제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좀 퇴화되고 있어. 확실히 10년 전보단 퇴화된 느낌이긴 해. 중학생 때는 좀 더 지적 생명체였는데 지금은 무지적 생명체. 생명체인지도 모르겠어. 이미 다 보여준 거지 지적이면은. 식물들도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거든. 다투고 난 다음에는 가급적 바로 화해한다. 술 먹었을 때만 싸우잖아. 아이 아니지. 평소에도 싸우잖아.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 놀아주는 거였네 나는. 미안. 아! 아니요! 아, 바로 화해한다. 아, 예. 화해는 나랑 어? 같이. 아니요! 나. 아니요! 야! 뭐? 없다 해. 아니요. 딴 거 없어? 16점. 16점. 와 결혼 만족도 최상. 뭐? 우리 완전 안 좋은 것만 많이 넣지 않았어? 결혼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결혼생활 하세요. 예. 이번엔 김한혜턴. 배우자는 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 어, 절대 안 떠나지. 힘들 때 배우자에게 의지한다. 완전 의지하지. 넌 내 의지하지. 배우자는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준다. 근데 이거 맞는 듯 아닌 듯. 맞는 듯 아닌 듯. 예, 할 거잖아. 배우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조금 말이 안 통해. 어? 얘기하지 마. 엄마 그러면은. 이거 봐, 이렇게 싸움을 시작해야죠. 싸움을 끝나는데 어떻게 얘기하기가 좋겠니. 새끼야? 배우자의 여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 근데 굳이 이렇게 10년이나 살았는데 남은 70년을 더 살아야 하나? 이건 아니에요. 해 눌러. 이제. 나보다 점수 낮기만 해봐. 이거는 나는 솔직히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황혼 이혼 알아? 아 벌써부터 이혼할 생각? 아니 황혼 이혼. 어 난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진짜 안 이혼으로네? 야 아니 그냥 황혼 이혼 하지 말고 그냥 따로 놀러 가 그러면. 아니지 그거는 혼자만의 그러니까, 삶을 좀 더 느껴보고 싶다. 혼자만의 이거지. 삶을 느끼고 싶으면 혼자만의 삶을 느끼러 가면 되잖아. 뭐 한 60, 70 먹어가지고 설마 우리 김딸이 우리한테 매달려가지고 엄마 나 이거 사줘 이럴 리는 없을 것 같고. 흥분했다. 강혼 이혼? 그 이혼이라 해가지고 이혼이 아니라. 아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이혼을 하자는 거 아니야. 아, 황혼. 황혼이 황혼을 빠뜨렸잖아. 그런 거지. 우리가 100% 시작해서 다시 끝은 다시 100% 남는다. 해! 야 지금 해! 야 해! 이슬 이혼해 이슬 이혼. 와 진짜 라 진짜. 50년 뒤에 생각해봐요. 앞 질문으로 가. 가? 어? 나는 배우자를 신뢰한다. 근데 이건 신뢰하지. 신뢰하니까 황혼 이혼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배우자 신뢰야 너 그거 지금 나한테 이딴 말 하는 거. 예? 오 높은 평. 남들이 보기에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 흉인도 어? 부부. 이거 맞춰도 될지 않을까? 싫어요. 왜? 5시간 할 줄 알아. 아줌마 테스트 뭐야. 어어어어어어어 싫어. 와봐. 해봐. 나가서도 그냥 아가씨라고 들어. 우리 김딸이 있는데도 아가씨. 그러지마. 아이씨라고 됐잖아. 아이씨. 넌 항상 아저씨잖아. 드라마를 보면 나도 모르게 몰입돼. 맞다. 야 나 죽일 놈 이런 거는 안 해.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 있지.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 집에서 편하게 고민하고 헐렁한 튜닝을 입고 있지. 제발 좀 벗어라. 버려라. 안 해! 안 해!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고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고 가주세요. 안 본다고요? 봐.